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웹캠입니다. 요즘에 줌 강의, 그리고 유튜브 강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노트북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컴퓨터에도 역시 캠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후기 등을 보고 준비해봤습니다. 2K QHD 웹캠. 이건 조이트론에서 만든 QHD 40이라는 제품이에요. 2K를 지원하고 오토포커스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토포커스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듀얼 마이크. 앞에, 요 앞에 마이크가 듀얼로 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버시 필터가 장착이 이미 되어 있고, 오토 화이트 밸런스. 그리고 오토포커스랑 같이 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삼각대 홀이 있어서 삼각대 거치한 상태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프라이버시 필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위에 이렇게 돌출된 부분으로 필터를 뚜껑을 열고 닫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캠 그리고 설명서 들어있네요. 오,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한 점이, 오, 여기 보이세요? 요 각도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90도로 꺾어서 제품을 리뷰한다거나 이럴 때 이렇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라이버시 필터가 따로 부착하지 않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들어있어서 슬라이드 형태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설명을 하다가 반대쪽 무엇인가가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네요. 마이크는 이 앞에 두 개 장착되어 있고, 그러면 노트북에 한번 장착시켜 놓고 한번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화질이 굉장히 좋죠. 지금 컴퓨터 화질로 하면 엄청 떨어지는데 이 화질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비디오에서 QHD 웹캠, 그 다음에 오드에서 마이크 QHD 웹캠 선택하시면 바로 적용이 되고요. 비디오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LED 불이 들어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게 QHD 40의 화질입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분명한 화면의 선명도의 차이,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화각부터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화질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네, 지금 각도도 오토포커스가 되니까 당연히 빨리 맞춰주겠죠? 여기 이렇게 바로 빨리빨리 맞춰주네요. 너무 좋아서 저는 매일, 지금 요즘에 강의가 온라인 강의가 진짜 많아져가지고 이거를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할까요? 네, 많은 분들이 QHD40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